안녕하십니까. 대백산직입니다.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작품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아담과 이브가 보낸 어느 날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보낸 어느 날. 인간의 본성과 역사와 심리를 이해하려면 수렵 채집인 조상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우리 종은 종속기간 거의 대부분을 수렵 채집인으로 살았다. 물론 지난 200년간 도시 노동자나 사무직 직원으로서 일용할 양식을 얻은 사피엔스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이에 앞선 1만 년 동안 대부분의 사피엔스는 농부와 목축인으로 살았다. 하지만 이 기간은 우리 조상들이 수렵과 채취를 한 수만 년에 비하면 눈 깜짝할 새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번성하는 진화 심리학에 따르면 현대인의 사회적 심리적 특성 중 많은 부분이 이처럼 농경을 시작하기 전의 기나긴 시대에 형성되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우리 뇌와 마음은 수렵 채집 생활에 적응해 있다고 이 분야 학자들은 주장한다. 식생활 습관, 분쟁, 성적 특질 모두 우리 수렵 채집 마인드가 후기 산업 사회의 환경과 그 대도시 여객기 전화 컴퓨터와 상호작용한 결과다. 이런 환경 덕분에 우리는 이전 어떤 세대와 비교하더라도 물질 자원이 풍부해지고 수명도 길어졌지만은 이 환경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소외되고 우울하고 압박받는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를 형성했던 수렵 채집 세계를 깊이 파고 들어야 한다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는 아직도 그 속에 살고 있다고 주장한다. 가령 우리는 왜 몸에 좋은 것 없는 고칼리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 것일까? 오늘날의 풍요 사회는 비만이라는 악성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으며, 이 병은 개발 도상국으로도 빠르게 번져 나가는 중이다. 어째서 우리가 가장 달콤하고 기름기 많은 음식을 이렇게 탐탐하는 것일까 하는 문제는, 우리 수렵 채집인 조상이 지녔던 식습관을 알기 전에는 혼란스럽게만 느껴진다. 조상들이 살던 초원과 숲에는 칼로리가 높은 달콤한 음식이 매우 드물었다. 전반적으로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3만 년 전, 전형적인 수렵 채집인이 손에 넣을 수 있는 달콤한 식품은 오직 하나, 즉, 잘 익은 과일뿐이었다. 무화과가 잔뜩 열린 나무를 발견한 석기시대 여성을 떠올려 보자. 그녀가 할수 있는 가장 타당한 행동은 그 자리에서 최대한 먹어치우는 것이다. 그 지역에 사는 개코, 원숭이 무리가 모두 따먹기 전에 말이다. 고칼로리 식품을 탐하는 본능은 우리의 유전자에 새겨져 있다. 오늘날 우리는 고층 아파트에 살며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지만은 우리 DNA는 여전히 아프리카 초원 위를 누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통을 발견하면 한 숟가락 푹 떠서 먹고 전복 콜라로 이까진까지 하는 것이다. 이 개걸스런 유전자 이론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른 이론들은 이보다 훨씬 더 논쟁적이다. 예컨대 일부 진화 심리학자들은 고대 수렵 채집인 무리는 일부 일처제 부부를 중심으로 한 핵가족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공동체는 사유재산이나 일부 일처 관계, 심지어 아버지라는 개념도 없이 살았다는 것이다. 무리 여성은 동시에 여러 명의 남자 그리고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밀접한 유대를 맺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무리의 성인들은 모두 힘을 합쳐 아이를 키웠을 것이다. 누가 자신의 친자식인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모든 아이에게 공평하게 관심을 나타냈다. 이런 사회 구조는 몽상적 유토피아만은 아니다. 기록을 보면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친척인 침팬지와 보노보,
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남미 원주민 파리족처럼 집단적 부권이 받아들여지는 문화가 적지 않다.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은 아기가 생기는 것은 여성의 자궁에 한 남자의 정자가 아니라 여러 남자의 정자가 축적되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좋은 엄마라면 반드시 여러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애를 쓰게 마련이고 임신 중에는 특히 더하다. 자신의 아기가 최고의 사냥꾼만 아니라 최고의 이야기꾼, 최강의 전사, 그리고 가장 사려 깊은 연인의 자질, 그리고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다. 이런 얘기가 한심하게 들린다면 현대 발생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한 명의 남자에 의해서 아기가 생기는지, 많은 여자의 남자에 의해서 생기는지를 판별할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자. 오늘날 결혼생활을 특징짓는 잦은 불륜, 높은 이혼율, 나아가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두 겪는 갖가지 심리적 콤플렉스들은 어디에 연원을 두고 있을까? 고대 공동체 이론의 지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인간의 생물학적 소프트웨어와 맞지 않은 핵가족과 일부 이처제로 살도록 강제한 탓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학자가 이 이론을 강하게 거부하면서 일부 일처제와 핵가족의 형성은 인간 행태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고대 유수렵 채집 사회가 현대 사회보다 좀 더 공동체적이고 평등한 경향을 지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이들 사회는 수많은 개별 단위로 구성되었으며 각 단위는 질투심칸 커플과 그들이 함께 키우는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대다수 문화에서 일부 일처 관계와 핵가족이 표준인 것은 이 때문이고 남녀가 자기 파트너에 대해 강한 소유욕을 느끼며 자신의 아이에게 침착하는 것도 그 때문이며 현대 국가인 북한과 시리아에서 정치 권력의 아버지에서 아들로 전해지는 것 또한 그 때문이다. 이런 논쟁을 해결하고 우리의 성적 특징, 사회, 정치를 이해하려면 조상들의 생활 여건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7만 년 전 인지혁명과 1만 2천 년 전 농업혁명 사이에서 사피엔스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이다. 불운하게도 우리에게는 수렵 채집인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거의 없다. 고대 공유 공동체와 영원한 일부 일처제 학파 간의 논쟁은 빈약한 증거를 토대로 한다. 수렵 채집 시절의 문자 기록은 당연히 없거니와 고고학적 증거라고 해봐야 주로 화석화된 뼈와 석기 따위다. 나무와 대나무, 가죽처럼 좀 더 섞기 쉬운 재료로 만든 인공물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살아남았다. 우리가 농경시대 이전의 사람들이 석기시대에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고고학적 평향 탓에 생긴 오해다. 석기시대는 목기시대로 부르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 고대 수렵 채집인들이 쓰던 도구는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아남은 인공물로 고대 수렵 채집인의 삶을 재구성하는 일에는 문제가 많다. 고대인들과 그 후손인 농경시대, 산업화시대 사람들 사이의 확연한 차이 중 하나는 고대 수렵 채집인들에게는 인공물이 극히 드물었고 인공물이 고대 수렵 채집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대단치 않았다는 점이다. 풍요로운 현대사회의 전형적인 구성원은 평생 살면서 수백만 개의 인공물을 갖게 된다. 자동차, 집, 일회용 기저귀, 종이로된 우유팩, 우리의 활동, 신념, 심지어 감정은 거의 모두 우리가 직접 만든 물건들이 영향을 받는다. 가령 우리의 식습관은 숟가락과 잔에서 유전공학 연구실과 거대한 태양선까지 녹이 나갈 만큼 다양한 물건들이 영향을 받는다. 놀이를 할 때는 플라스틱 카드에서 10만 석짜리 경기장까지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장난감을 이용한다. 낭만적이고 성적인 관계에는 반지, 침대, 좋은 옷, 섹시한 속옷, 콘돔, 고급 레스토랑, 싸구려 모텔,
공항 라운지, 결혼식장, 출장, 외식 업체 등이 따른다. 종교는 고딕 성향, 무슬림의 모스크 성당, 무슬림의 모스크, 힌두교의 아시람, 수행하며 거주하는 곳, 토라 두루마리, 티베트의 전경기, 기도 명상할 때 돌리는 바퀴 모양의 경전, 성직자들의 검은 옷, 양초, 향료, 크리스마스 트리, 유대인의 경단, 묘비, 황금 성상 등을 통해서 우리 삶의 신성함을 안긴다. 우리가 이사 갈 때가 돼서야 비로소 여기저기 우리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된다. 수렵 채집인들은 매달 매주 심지어 매일 집을 옮겼다. 가진 것을 모두 등에 짊어지고 말이다. 이삿짐 센터도 짐마차도 짐을 운반할 가축도 없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가지고 견뎌내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이들의 정신적, 종교적, 감정적 삶의 태반은 인공물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지금부터 10만 년 후의 고고학자는 모스크의 잔해에서 발굴한 수많은 물건을 토대로 무슬림의 신앙과 관습을 나타내는 타당한 그림을 끼워 맞출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고대 수렵 채집인의 신앙과 의식을 이해하려면 난처하기만 하다. 이것은 미래의 역사학자가 21세기 미국 10대의 사회적 행태를 재래식 우편물만 가지고 그려야 할때 처할 딜레마와 거의 비슷하다. 그때는 전화 통화 내용, 이메일, 블로그, 텍스트 메시지는 전혀 남아있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공물에 의존하면 고대 수렵 채집인의 삶을 왜곡하게 된다. 이 문제를 시정하는 방법 중 하나는 현대의 수렵 채집 사회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들 사회는 인류학적 방법으로 직접 연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대 수렵 채집 사회로 고대 수렵 채집 사회를 추론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현대까지 살아남은 모든 수렵 채집 사회는 이웃한 동경 및 산업사회의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이들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수십만 년 전에도 그로 했으리라고 가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둘째, 오늘날 수렵 채집 사회가 살아남은 지역은 주로 기후가 거칠고 땅이 황량하며 농사에 적당치 않은 곳이다. 남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의 극단적 환경에 적응한 사회를 보고 양치각 유형처럼 비옥한 지역에 자리 잡았던 고대 사회를 이해하는 것은 잘못될 여지가 매우 크다. 특히 칼라하리 사막 같은 곳의 인구 밀도는 양치강 유역보다 훨씬 더 낮다. 이것은 인간 무리 구조와 규모 그리고 무리들 간의 관계에 대한 핵심 질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셋째, 수렵 채집 사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들 사회가 서로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이요, 같은 지역 내에서도 차이가 크다. 고지에 정착한 최초의 유럽인이 목격했던 원주민 사회의 엄청난 다양성이 그 좋은 예이다. 영국인이 정복하기 직전 이 대륙에는 200에서 600개 부족에 속한 30만에서 70만 명이 살았는데 각 부족은 또한 여러 개의 세부 집단으로 나뉘어 있었다. 개별 부족은 고유한 언어, 종교, 규범, 관습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 호주 남부의 애들레이드에 해당하는 지역 주변에 살던 여러 일족들은 자신들이 부계로 계승되었다고 여겼다. 이들의 일족은 엄격히 영토만을 근거로 삼아서 더 큰 부족을 뭉쳤다. 이와 대조적으로 호주 북쪽에 살던 일부 부족은 모계 쪽의 계보를 더욱 중시했고 한 사람이 어느 부족에 속하는지는 영토가 아니라 토템에 의해 결정되었다. 고대 수렵 채집인들 사이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도 이와 마찬가지로 상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농업 혁명 전에 지구에 살고 있던 500만, 800만
만 명의 수렵 채집인은 수천 개의 각기 다른 언어와 문화를 지닌 수천 개의 개별 부족으로 나뉘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그리고 이것은 인지 혁명의 주된 유산이라고 할수 있었다. 픽션이 등장한 덕분에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동일한 생태적 조건 하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매우 다른 상상의 실체를 만들어낼 수 있었으니까 말이다. 그 서로 다른 상상의 실체들은 서로 다른 규범과 가치로 모습을 드러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옥스퍼드 대학교가 있는 지역에 3만 년전 살고 있던 수렵 채집인 무리는 케임브리에 살고 있던 무리와 다른 언어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충분하다. 한 무리는 호전적이고 다른 무리는 평화적이었을 수도 있다. 케임브리지에 살던 무리는 공동체적이고 옥스퍼드에 살던 무리는 핵가족을 기반으로 했을지 모른다. 케임브리지에 살던 무리는 자기네 수호 정령의 모습을 담은 목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을지 모른다. 이에 비해 옥스퍼드에 살던 무리는 춤을 통해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다. 전자는 환생을 믿는 반면 후자는 이것을 난센스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한 집단에선 동성애가 용인되는 반면 다른 집단에서는 금기였을 수도 있다. 요컨대 현대 수렵 채집인에 대한 인류학적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고대 수렵 채집인들에게 어떤 가능성들이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지만은 고대엔 그 가능성의 지평선이 훨씬 더 넓었고 그 대부분은 우리 시야에서 가려져 있다. 호모 사피엔스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은 주된 쟁점을 놓치고 있다. 인지혁명 이래 사피엔스에게는 단 하나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은 가능성 가운데 어떤 것을 문화적으로 선택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었을 뿐이다. 최초의 풍요 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경 시대의 이전 세상의 삶에 대해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십 명, 기껏해야 수백 명으로 구성된 작은 무리에 속해 살았으며, 무리 속의 개체 모두가 인간이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마지막 대목을 굳이 적은 것은 이것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농경 및 산업사회의 구성원은 대부분이 가축화된 동물이다. 물론 이들은 주인과 평등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구성원님은 분명하다. 오늘날 뉴질랜드 사회는 450만 명의 사피엔스와 5천만 마리의 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일반 원칙의 유일한 예외가 개이다. 개는 인간이 길들인 최초의 동물로 그 시기는 농업혁명 이전이었다. 정확한 시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리지만 약 15,000년 전에 이미 가축화된 개가 존재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개가 인간 무리에 합류한 시기는 이보다 수천 년 전일 가능성이 있다. 개는 사냥과 싸움에 이용되었으며 야생 동물이나 인간의 침입을 알리는 경고 시스템으로도 활용되었다.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들 두 종은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진화했다. 동료인 인간의 필요와 감정을 잘 경청하는 개는 추가적인 보살핌과 먹을 거리를 얻었으며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와 동시에 개는 자신의 필요에 맞게 인간을 조종하는 법을 배웠다. 역사가 15,000년에 이르는 유대 관계를 통해서 인간과 개는 인간과 다른 동물의 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개가 죽으면 사람처럼 예식에 따라 매장하는 경우도 있다. 같은 무리의 구성원들은 서로를 매우 잘 알았으며 평생을 친구와 친척에게 둘러싸인 채 살아갔다. 고독과 플라이버시는 없었다. 이웃 무리들은 자원을 놓고 경쟁했을 테고 싸우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호적인 접촉도 있었다.
서로 구성원을 교환하고 함께 사냥하며 희귀한 사치품을 매매하고 종교적 축제를 벌렸다. 이런 협력은 호모 사피엔스의 중요한 트레이드 마크였고 다른 인간 종들에 비해서 결정적 우위를 누리게 해주었다. 어떤 때는 이웃 무리와 관계가 워낙 가까워서 이들이 하나의 부족을 구성하고 동일한 언어와 신화와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외부 관계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기가 닥쳐 이웃 무리가 서로 가까워졌을지라도, 심지어 사냥이나 축제를 함께 하기 위해 종종 모일지라도, 이들은 여전히 대부분의 시간을 서로 완전히 고립되어 독립적으로 보냈다. 교육은 대체로 조갑이나 호박, 염료 같은 기증품만으로 한정되었다. 과일이나 고기 같은 주식을 교육했다든지, 다른 무리에게 사들이는 것에 의존해서 살아간 무리가 있었다든지 하는 증거는 없다. 사회 정치적 관계도 드문드문 일어났다. 부족은 영속적인 정치적 틀로 기능하지 못했다. 또한 계절마다 회합하는 장소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영구적인 도시나 시설은 없었다. 평균적인 개인은 몇달 동안 자기 땅 외에 사람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며 살았고 평생 만나는 사람과 불과 몇백 명을 넘지 않았다. 사피엔스 집단은 넓은 지역에 희박하게 퍼져 있었다. 농업 혁명 이전 지구 전체의 인구 수는 오늘날 카이로보다 적었다. 대부분의 사피엔스 무리는 먹을 것을 찾아 여기저기 떠돌며 길 위의 삶을 살았다. 이들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계절의 변화, 동물들의 연내 이동, 식물의 성장 주기였다. 이들은 같은 터전 내에서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살았는데 그 전체 영역은 수십, 수백 제곱킬로미터였다. 가끔은 자기 세력권을 벗어나 새로운 땅을 헤매는 무리들이 있었다. 원인은 자연재해, 폭력적 분쟁, 인구 증가에 의한 압박,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의 결단 등이었다. 이런 방랑은 인간이 외부 세계로 팽창한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수렵 채집인 한 무리는 40년마다 한 번씩 둘로 나누며 갈라져 나온 집단이 원래 있었던 것보다 100km 동쪽에 있는 새로운 영토로 이주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동부 아프리카에서 중국까지 1만 년이면 갈수 있었을 것이다. 식량이 특별히 부족한 예외적인 경우, 무리들은 한 차를 같은 지역에서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 한 지역에서 영구적인 캠프를 차리기도 했다. 식량을 말리고 훈제하고 냉동하는 기술 덕분에 좀더 오래 한 곳에 머무는 것이 가능해졌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해산물과 물세가 풍부한 바닷가와 강변을 따라 영구적으로 어촌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농업 혁명보다 훨씬 앞선 역사상 최초의 영국 정착지였다. 이르면 4만 5천 년 전부터 어촌은 인도네시아와 연안에 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 마을은 호모 사피엔스가 최초의 대양 횡단 사업 호주 침략을 시작하는 기지였을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거주지에서 사피엔스 무리는 융통성 있게 그때그때 되는 대로 먹고 살았다. 흰 개미를 찾아서 모으고 장과류를 채취했으며 구근을 캐고 토끼를 쫓고 둘소와 매머드를 사냥했다. 사냥꾼 인간이라는 흔한 이미지와 달리 사피엔스의 주된 활동은 채집이었다. 대부분의 칼로리를 여기서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싯돌, 나무, 대나무와 같은 원재료도 채집으로 구했다. 사피엔스는 식량과 마찬가지만 찾아다니지 않았다. 지식도 찾아다녔다. 이들이 살아남으려면 자신의 영토에 대한 상세한 마음속 지도가 필요했다. 매일매일 식량을 찾는 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개별 식물의 성장 패턴과 개별 동물의 습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다. 어느 식품이 영양가가 많고 어느 것을 먹으면 탈이 나고 어떤 것이 치료제가 될수 있는지를 알아야 했다. 계절이 어떻게 흐르는지, 폭풍우나 건기가 오기 전에 어떤 징후가 나타난지를 알 필요가 있었다. 이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개울과 호두나무와 곰 동굴과 부싯돌 매장지를 공부했다. 모든 개인들이 돌칼 만드는 법, 찢어진 망토를 고치는 법,
토끼의 덫을 놓는 법, 눈사태에 대처하는 법, 뱀에게 물리거나 배고픈 사자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법을 알아야 했다. 이런 수많은 기술 중 하나라도 숙달하려면 오랜 도제 기간과 실습이 필요했다. 평범한 고대 수렵 채집이는 몇 분이면 부실돌 하나로 장촉을 만들 수 있었다. 우리가 따라해보면 보통 실패로 끝날 뿐이다. 우리에게는 부싯돌이나 현무암의 겉면이 어떻게 깎이는지에 대해 전문 지식이 없으며 이런 정교한 작업을 할수 있는 운동 기능이 없다. 다시 말해, 평범한 수렵 채집이는 현대인 후손 대부분에 비해 주변 환경에 대비 좀더 넓고 깊고 다양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다. 오늘날 산업사회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연 세계에 대해 많은 것을 알 필요는 없다. 컴퓨터, 엔지니어, 보험 중개인, 역사, 교사, 공장 노동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야 할 지식은 무엇일까? 당신의 아주 좁은 전문 영역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이 있어야 할 테지만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다른 방대한 영역에서는 다른 전문가들의 도움에 맹목적으로 의존한다. 이들 전문가 역시 그들의 영역에 지식이 한정되어 있다. 인간 공동체의 지식은 고대 인간 무리의 그것보다 훨씬 더 크지만은 개인 수준에서 보자면은 고대 수렵 채집인은 역사상 가장 아는 것이 많고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사피엔스의 평균 뇌 용적은 수렵 채집 시대 이래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증거가 일부 존재한다. 그 시대에 생존하려면 누구나 뛰어난 지적 능력을 지녀야 했다. 하지만 노후화 산업이 발달하자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기술에 더 많이 의존할 수 있게 되었고 바보들을 위한 생태적 지위가 새롭게 생겨났다. 별 볼일 없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으며 물품을 배달하거나 조립라인에서 단순 노동을 하면서 그 유전자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었다. 수렵 채집인들은 주변의 동물, 식물, 물건뿐 아니라 자기 신체와 감각이란 내부 세계에 대해서도 완벽히 터득했다. 이들은 뱀이 숨어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풀밭에서 나는 아주 미세한 소리까지도 귀 기울여 들었다. 또 과일과 벌집, 새 둥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뭇잎들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이들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이동했으며 가장 기민한 방식으로 앉고 걷고 달릴 수 있었다. 신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사용한 덕분에 마라톤 주자처럼 건강했다. 그들의 신체적 기민성은 요즘 사람들이 요가나 태극권을 수십 년간 수련해도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었다. 수렵 채집이니 삶을 영위하는 방식은 지역마다 계절마다 크게 달랐지만은 대체로 이들은 그 후손인 농부 양치기 노동자 사무원 대부분에 비해서 훨씬 더 안락하고 보람 있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풍요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평균 40에서 45시간 일을 하며 개발도상국에선 평균 60시간 심지어 80시간씩 일한다. 이에 비해 지구상의 가장 척박한 곳에서 살아가는 수렵 채집인 예컨대 칼라하리 사막 사람들은 주 평균 35에서 45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다. 이들은 사흘에 한 번밖에 사냥에 나서지 않으며 채집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하루 3시간에서 6시간에 불과하다. 평상시에는 이 정도의 일에도 무리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다. 칼라하리보다 더 풍요로운 지역에 살았던 고대 수렵 채집인들은 식량과 원자재를 획득하는데 이보다 더 적은 시간을 썼을 것이다. 이에 대해 이들에게는 가사 노동의 부담이 적었다. 접시를 싣고 진공 청소기로 카펫을 밀고 마루를 닦고 기저귀를 갈고 청구서를 납부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 수렵 채집 경제는 농업이나 산업 시대보다 사람들에게 더욱 흥미로운 삶을 제공했다. 오늘날 중국의 직공은 아침 7시 경에 집에서 나와 오염된 거리를 지나 노동 착취 공장에 도착한다. 그가 똑같은 기계를 똑같은 방식으로 장장 10시간 동안 멍하게 돌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저녁 7시다. 이때부터 접시를 닦고 빨래를 해야 한다.
3만 년 전, 중국의 수렵 채집인은 가령 아침 8시에 동료들과 함께 캠프를 나섰다. 이들은 인근 숲이나 초원을 오가며 버섯을 따서 먹을 수 있는 뿌리를 캐고 개구리를 잡았다. 가끔은 호랑이를 피해서 도망쳤다. 오후에는 캠프로 돌아와 점심 준비를 했다. 덕분에 남는 시간에 이들은 가십을 나누고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지어낸 이야기를 하면서 한가롭게 보낼 수 있었다. 물론 호랑이에게 물려가거나 뱀에게 물리는 일도 가끔 일어났지만 자동차 사고나 산업공해에 대처할 필요는 없었다. 모든 시기 대부분의 장소에서 수렵 채집은 가장 이상적인 영양소를 제공했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인간은 이런 식단을 수십만 년 동안 먹어왔고 신체 역시 여기에 잘 적응했다. 고대 수렵 채집인은 후손인 농부들보다 굶어 죽거나 영양실조에 걸리는 일이 적었으며 화석배에 나타난 증거가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키가 더 크고 신체도 건강했을 가능성이 많다. 다만 평균 기대 수명은 30년에서 40년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것은 주로 어린이 사망률이 높은 탓이었다. 출생 1년 이내의 영아 사망률이 가장 높았으며 이 시기를 지난 아이는 60세까지 살 가능성이 높았고 일부는 80세까지 살았다. 현대 수렵 채집인의 경우 45세인 여성은 향후 20년 더살 것으로 기대되며 구성원의 5에서 8%는 60세 이상이다. 수렵 채집인은 굶어 죽거나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았다. 이들의 성공 비결은 다양한 식단에 있었다. 농부는 매우 제한된 종류의 식품을 먹으며 불균형인 식사를 한다. 특히 현대 이전에 농업 인구를 먹여 살린 칼로리의 대부분은 밀이나 감자, 쌀등 단일 작물에서 왔다. 여기에는 일부 비타민, 미네랄을 비롯해 인간이 필요로 하는 여타 영양소가 부족하다. 중국 전통사회의 전형적인 농부는 아침, 점심, 저녁 쌀밥을 먹었다. 운이 좋으면 다음날에도 그렇게 먹을 수 있었다. 이에 비해 고대의 수렵 채집인은 수십 가지의 다양한 식품을 규칙적으로 먹었다. 농부의 조상인 수렵 채집인은 아침에 각종 베리와 버섯, 점심에 과일 및 달팽이와 거북, 저녁에는 토끼 스테이크에 야생 양파를 곁들여 먹었을 것이다. 다음 날은 전혀 다른 음식을 먹었을지 모른다. 이처럼 다양한 식품은 고대 수렵 채집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확실히 섭취하게 해주었다. 게다가 단한 가지 식량에만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식량의 공급이 끊어져도 문제가 덜했다. 농경사회는 가뭄이나 화재, 지진 때문에 쌀이나 감자, 농사를 망치면 기근에 휩싸인다. 수렵 채집 사회도 자연재해를 당하고 결핍과 굶주림의 시기를 겪었지만 대체로 이런 재앙을 좀더 쉽게 극복할 수 있었다. 주식이 되는 일부 먹을거리를 구하지 못하면 다른 것을 사냥하거나 채집할 수 있었고 영향을 덜 받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었다. 고대 수렵 채집인은 전염병의 영향도 덜 받았다. 농경 및 산업사회를 휩쓴 대부분의 전염병, 천연두, 홍역, 결핵은 가축이 된 동물의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것이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은 농업혁명 이후부터다. 고대 수렵 채집인이 기르는 가축은 개밖에 없었으므로 그들에게는 이런 괴로움이 없었다. 게다가 농업 및 산업사회 사람들은 인구가 밀접한 비위생적인 거주에 영구적으로 살았는데 이는 질병이 퍼지기 이상적인 온상이었다. 수렵 채집인들은 떠돌며 생활했는데 무리도 소규모여서 전염병이 널리 퍼질 수 없었다. 건강에 유익한 음식을 다양하게 먹고 주당 일하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으며 전염병도 드물었으니 이를 두고 많은 전문가는 농경 이전의 수렵 채집 사회를 최초의 풍요 사회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대인의 삶을 이상적인 것으로 그리면 실수도 있다. 이들이 농업 및 산업사회 사람 대다수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는 했지만은 그럼에도 삶은 거칠고 힘든 것이었다.
고난과 결핍의 시기가 종종 닥쳤고 어린이 사망률은 높았으며 올라갔으면 사고했을 사고가 쉽게 사소했을 사고가 쉽게 사망 선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돌이 무리 내에서 두터운 교훈을 향유했겠지만 무리 내에서 적개심이나 비웃음을 받는 사람들은 끔찍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현대의 수렵 채집인들은 가끔 무리를 따라오지 못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버리거나 심지어 죽이는 일이 있다. 원치 않았던 아기나 어린애는 살해될 수 있으며 심지어 종교적인 인신공양 사례도 존재한다. 1960년대까지 파라과이에서 살았던 아체족은 수렵 채집의 어두운 면을 조금 보여준다. 그곳에서는 무리에서 높은 인물이 사망하면 어린 소녀를 죽여서 함께 묻는 것이 관행이었다. 아체족을 취재한 인류 학자들이 녹음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병에 걸린 중년 남자가 무리를 따라오지 못하자 그를 유기했다. 남자는 나무 아래에 버려졌고 남해에는 성찬을 기대하는 독수리들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남자는 기력을 회복했고 빠른 속도로 걸어서 어찌어찌 무리에 합류하는 데 성공했다. 그의 신체는 쇠똥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래서 그의 별명은 독수리 똥이 되었다. 한 번은 늙은 아체 여성이 무리에 부담이 되자 젊은 남자가 그녀의 뒤로 몰래 다가가 도끼로 머리를 쳐서 살해했다. 어느 아체족 남자가 시시콜콜 캐묻는 인류학자에게 정글에서 보낸 최고의 시절을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자. 나는 나이 든 여자를 상습적으로 죽였다. 나는 숙모들을 죽이곤 했다. 여자들은 나를 두려워했다. 이제 백인들이 이곳에 오니 나는 약해졌다. 몸에 털이 없어 태어난 아이는 미숙아로 간주되어 즉각 살해 당했다. 어떤 여자는 옛날에 자신의 젖딸이 살해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리 남자들이 여자아이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어느 남자는 어린 남자애를 살해했는데 이유는 기분이 나쁜데 애가 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다른 아이는 산처럼 파묻었는데 이유는 보기에 재미있는 데다 다른 아이들이 그걸 보고 즐거워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아체족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들과 여러 해 이상 함께 살았던 인류학자들은 성인 간의 폭력은 극히 드물었다고 보고했다. 남녀 모두 뜻에 따라 자신의 파트너를 바꿀 수 있었다. 이들은 지배계급이 없었고 항상 미소를 띄었으며 남을 지배하려 드는 사람을 대체로 기피했다. 얼마 되지 않은 소유물에 대해서 극도로 관대했으며 성공이나 부에 집착하지 않았다.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좋은 사회적 상호관계와 높은 수준의 우정이었다. 이들은 어린이나 병자, 노인을 살해하는 행위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낙태나 안락사를 보는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이 부족이 파라과이 농부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사냥 살해당했다는 사실도 지적되어야 한다. 아체족이 무리에 부담이 될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예외적으로 가혹한 태도를 취한 이유는 적을 피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요는 아체 사회가 다른 모든 인간 사회와 마찬가지로 매우 복잡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피상적인 지식만으로 그들을 부정하거나 이상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아체족은 천사나 악마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고대 수렵 채집인도 마찬가지였다. 정령과의 소통. 고대 수렵 채집인의 정신적, 영적 삶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계량 가능하고 객관적인 요인들에 기반하여 수렵 채집 경제의 기본적인 측면을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재구성할 수 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살아남으려면 하루에 몇 칼로리가 필요한지, 호두 1kg에서 몇 칼로리를 얻을 수 있는지, 숲 제1제곱킬로미터에서 채취할 수 있는 호두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의 식단에서 호두가 상대적으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호두를 진미로
여겼을까? 아니면 평범한 주식으로 보았을까? 호두나무에 정령들이 살고 있다고 믿었을까? 호두나무 잎이 예쁘다고 보았을까? 수렵 채집 소년이 소녀를 낭만적인 장소로 데려가고 싶어 할때 호두나무 그늘이면 충분했을까? 생각과 믿음과 느낌의 세계는 훨씬 더 파악하기 어려운 법이다. 고대 수렵 채집인 사이에서 애니미즘 신앙이 일반적이었다는 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의한다. 애니미즘, 영혼이나 정신을 뜻하는 라틴어 애니마에서 기원을 두고 있다. 모든 장소, 동물, 식물, 자연 현상이 의식과 감정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러므로 애니미스트는 언덕 꼭대기에 큰 바위가 욕망과 피로를 지니고 있다고 믿을 수 있다. 이 바위는 사람들이 어떤 행위에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다른 행동에 기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충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은 바위를 상대로 말을 걸거나 위로하거나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바위뿐 아니라 언덕 제일 아래쪽에 자리 잡은 떡갈나무에도 정령이 깃들어 있고 언덕 아래로 흐르는 시냇물, 숲속 공터에 있는 샘, 그 주위에 자라는 덤불, 공터에 흐르는 길, 숲에서 물을 먹는 들쥐, 늑대, 까마귀도 모두 그렇다. 애니미즘의 세계에서는 사물과 생물만 정령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무형의 실체도 존재한다. 죽은 사람의 영혼, 오늘날 우리가 악마, 요정, 천사라고 부르는 사악하거나 우호적인 존재가 모두 그런 예이다. 애니미스트는 인간과 다른 존재들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다고 믿는다. 그들의 말이나 노래춤이나 의식을 통해 이들 모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다. 사냥꾼은 한 무리 사슴에게 말을 걸어 그중한 마리에게 스스로 희생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사냥에 성공하면 사냥꾼은 죽은 동물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다. 누군가 병에 걸리면 샤먼이 병을 일으킨 정령과 접촉해 달래거나 겁을 줘서 쫓아 버릴 수 있다. 사모는 필요하다면 다른 정령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 모든 소통 행위의 특징은 말을 거는 대상이 국지적 존재라는 점이다. 우주적인 신들이 아니라 특정한 사슴, 나무, 시냇물 유령이다. 인간과 다른 존재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 사이에도 엄격한 위계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아닌 존재는 단순히 인간의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세계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다. 세계는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다른 특정한 부류의 존재를 둘러싸고 돌아가지도 않는다. 애니미즘은 특정한 종교가 아니다. 수천 종이 넘는 종교와 사교와 신앙의 포괄적 이름이다. 이를 모두 애니미스트라고 부르는 것은 세계에 대한 접근법과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고대 수렵 채집인들이 아마도 애니미스트였을 거라고 말하는 것은 현대 이전의 농업 종사자들이 대부분 유신론자였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유신론, 신을 의미하는 그리스의 세오스에서 유래했다. 우주의 질서가 인간과 신, 소수의 천상의 존재로 구성된 집단 사이의 위계 질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견해다. 현대 이전의 농업 종사자들이 대체로 유신론자였다는 말은 분명 사실이지만은 이 말만으로는 개개의 상세한 특징을 알 수는 없다. 유신론자라는 표제에는 18세기 폴란드의 유대교 랍비도 들어있고 마녀를 화형하는 17세기 메사추세츠의 청교도도 포함되며 15세기 멕시코의 아즈텍 사제, 12세기의 이란의 수피 신비주의자, 10세기의 바이킹 전사, 2세기의 로마 병사, 1세기의 중국인 관료도 들어있다. 이들 각각은 다른 이들의 신앙과 관습을 귀한 이단으로 보았다. 애니미즘적 수렵 채집인들의 신앙과 관습 역시 이와 비슷하게 서로 폭달랐을 것이다. 이들의 종교적 경험은 논쟁과 개혁과 혁명으로 가득 찬 격동적인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조심스러운 일반화가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치다.
고대 영성의 상세한 특성을 서술하려는 시도는 어느 것이나 매우 사변적이게 마련이다. 길잡이로 삼을 증거가 없는 데다가 조금 있는 증거,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숫자의 인공물과 동굴 벽화는 무수히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렵 채집인들의 감정에 대해 안다고 자처하는 학자들의 이론은 석기 시대 종교보다 그 주창자의 편견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려준다. 우리는 무덤의 유물, 동굴 벽화, 뼈로 만든 조각상의 의미를 칭소 봉대하기보다 고대 수렵 채집인의 종교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애니미스트였을 것으로 가정하지만은 이것이 알려주는 정보는 많지 않다. 그들이 어느 정녀에게 기도했는지, 어느 축제를 기념했는지, 어떤 금기를 지켰는지 우리는 모른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자아냈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난 가장 큰 구멍 중 하나다. 거의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또 하나의 영역은 수렵 채집인의 사회 정치적 세계다. 이미 설명한 대로 학자들은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사유 재산이 존재했는지, 핵가족이었는지, 일부 일처제를 유지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이다. 일부 집단은 가장 못된 침팬지 집단처럼 유기질서가 엄격하고 긴장되고 폭력적이었을지 모른다. 이에 비해 다른 집단들은 보노보 무리처럼 느긋하고 문란했을지도 모른다. 1955년 고고학자들은 러시아의 순기르 유적에서 3만 년전 매머드를 사냥한 문화콘의 매장터를 발견했다. 한 무덤에서는 50세 남자의 유골이 나왔는데 매머드 상아로 만든 구슬 3,000개를 꿰어 만든 목걸이 같은 것으로 덮여 있었다. 머리맡에는 여우의 발로 장식한 모자이크가 놓여 있었으며 손목에는 상아 팔찌 25개가 놓여 있었다. 이 매장지의 다른 묘지에는 부장품이 이보다 훨씬 더 적었다. 학자들은 이를 토대로 순기르의 매머드 사냥꾼들이 계급 사회에 살았으며 문제의 남자는 무리의 지도자이거나 여러 무리로 구성된 부족 전체의 지도자였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몇십 명에 불과한 일개 무리에서 그렇게 많은 포장품을 손수 만들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 다음, 고고학자들은 더욱 흥미로운 무덤을 발견했다. 무덤 속에는 얼굴을 마주 보는 두 구의 유골이 있었는데 하나는 12세에서 13세 소년의 뼈였고 다른 하나는 9세에서 10세의 소녀의 뼈였다. 소녀는 5,000개의 상아 구슬로 뒤덮여 있었고 여우 이빨로 장식한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그런 이빨 250개가 들어간 허리띠를 하고 있었다. 250개는 적어도 60마리의 여우를 잡아서 이빨을 뽑아야 가능한 숫자다. 소녀를 장식한 상아 구슬은 5,250개였다. 이 어린이는 작은 조각상을 비롯해 다양한 상아 물건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숙련된 장인이 상아 구슬 한 개를 만드는 데는 아마도 45분쯤 걸렸을 것이다. 이두 어린이를 덮은 상아 구슬 만 개를 만드는데 7,500시간에 이르는 정교한 작업이 필요했다는 뜻이다. 숙련된 장인이 3년 넘게 작업해야 할 양이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지도자였거나 매머드 사냥꾼이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문화적 신념만이 그처럼 사치스러운 매장의 이유를 설명해 줄수 있다. 하나의 가설은 이들의 계급이 부모에게 기인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가족의 권위를 신봉하거나 엄격한 상호 원칙을 믿는 문화에 속하는 지도자의 자녀였을지 모른다. 두 번째 가설은 이들 어린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오래전에 죽은 사람의 환생으로 여겨졌다는 것이다. 세 번째 가설은 아이들을 매장한 방식은 살았을 때의 지위가 아니라 죽는 방식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즉, 이들이 종교 의식에서 희생되었으며 아마도 지도자의 장례식의 한 부분으로서 그러고 나서 부장품을 갖춘 화려한 무덤에 묻혔다는 가설이다. 정확한 답이 무엇이든 간에 순기르의 아이들은 3만 년 전의
사피엔스가 우리의 DNA뿐만 아니라 여타 인간이나 동물 종의 행동 패턴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사회 정치적 코드를 발명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다. 전쟁이냐 평화냐. 마지막으로 아주 까다로운 질문이 남는다. 수렵 채집 사회에서 전쟁은 어떤 형태를 했을까? 일부 학자들은 고대 체력 채집 사회는 평화로운 천국이었으며 전쟁과 폭력이 시작된 것은 사람들이 사유, 재산을 축적하기 시작한 농업혁명 이후의 일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학자들은 고대 수렵 채집 사회가 특히 잔인하고 폭력적이었다고 주장한다. 두 주장은 모두 공중에 지은 누각에 지나지 않고 이들을 지상과 연결하는 줄은 가늘다. 빈약한 고고학적 증거와 오늘날의 수렵 채집 사회에 대한 인류학적 관찰만 있을 뿐이다. 인류학적 증거는 흥미롭지만 문제가 너무 많다. 오늘날의 수렵 채집 이는 북극이나 칼라하리 사막처럼 고립되고 황량한 지역에 주로 살고 있다. 인구와 밀도가 매우 낮으며 다른 사람들과 싸울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이다. 게다가 최근 여러 세대에 걸쳐 그들이 현대 국가의 권력에 복종하는 경향이 점점 커졌는데 현대 국가는 대규모 분쟁이 발달하는 것을 막는다. 연구자들이 규모가 크고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조밀한 독립 수집 채집인을 관찰할 수 있었던 기회는 단두 차례뿐으로 19세기 북미 북서부와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 호주 북부에서였다. 미국과 호주 원주민 문화는 둘다 무력 충돌을 자주 겪었다. 하지만은 이런 무력 충돌이 영원히 지속된 상황이었는지 유럽 제국주의의 여파인지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다. 한편 고고학 유물은 드물고 불분명하다. 수만 년 전에 발생했던 전쟁에 대해서 말해주는 단서가 남아 있을 수 있을까? 그 당시에는 요새와 성벽은 물론 포탄 껍데기도 없었다. 칼이나 방패도 없던 시절이다. 원시적인 창날은 전쟁에 사용되었을 수도 있지만 사냥에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 인간의 유골 화석이라고 해서 해석하기가 더 쉬운 것은 아니다. 부러진 뼈는 전쟁에서 다친 것일 수도 있고 그냥 사고를 당한 탓일 수도 있다. 또한 오래된 뼈에 부러지거나 잘린 흔적이 없다고 해서 그 뼈의 주인이 폭력에 희생된 게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는 될수 없다. 죽음의 원인은 연 조직에 외상을 입은 탓일 수 있는데 그러면 뼈에는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산업혁명 이전의 전쟁에서 사망자의 90% 이상은 무기가 아니라 굶주림과 추위와 질병 때문에 죽었다는 점이다. 3만 년전 어느 수렵 채집 부족이 인근 부족과 영역 싸움에서 패배해 본 곳에서 쫓겨났다고 상상해보자. 문제의 결정적 전투에서 10명이 사망했고 이듬해 당 부족원 중 100명이 굶주림과 추위 질병으로 죽었다. 이 110개의 유골과 마주한 고고학자들은 대부분이 모종의 자연재해로 사망했다고 아주 쉽게 결론내릴지 모른다. 이들 모두가 무자비한 전쟁의 희생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는가?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했으니 이제 고고학적 발견의 내용을 알아보자. 포르투갈에서 농업혁명 직전의 유골 400구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폭력의 흔적이 뚜렷한 것은 두 군뿐이었다. 이스라엘에서 나온 같은 시기의 유골 400구를 대상으로 비슷한 조사를 한 결과는 인간의 폭력 탓으로 추정할 수 있는 흔적이라고는 하나의 두개골밖에 하나의 금이 가고 있을 뿐이었다. 단유강 유역의 농업혁명 이전 시기 유적지 여러 곳에서 409의 유골을 조사한 결과는 좀 달랐다. 8개 유골에서 폭력의 흔적이 나타났다. 400명 중 18명이라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높은 비율이다. 18명이 정말로 폭력으로 사망한 것이라면 고대 단유부강 유역의 사망자 중 4.5%가 인간의 폭력으로 죽었다는 말이다. 오늘날 전쟁 및 범죄에 의한 사망률은 세계 평균 1.5%에 불과하다. 20세기 사망자 중 인간의 폭력에 의해 희생자는 5%에 불과했는데 더구나 이 시기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역사상 가장
대규모 인종 확산을 겪은 시기였다. 그러니 위의 유골에서 나타난 증거가 결정적인 것이라면 고대 단지부 강유역은 20세기와 비슷한 정도로 폭력적이었다고 할수 있다. 단유강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처럼 우울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수도인 자불 사바하에서는 59구의 유골이 매장된 12,000년 전 공동묘지가 발견되었다. 그런데 화살 촉이나 창끝이 박혀있거나 바로 옆에서 발견된 유골이 24구로 전체의 40%였다. 한 여성의 유골에는 12곳의 부상 흔적이 있었다. 독일 바이에른 주의 오프넷 동굴에서는 고고학자들이 수렵 채집인 38명의 유골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여성과 어린이였고 두 군데 구멍에 던져져 매장되어 있었다.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였고 두 군데 구멍에 던져져 매장되어 있었다. 이중 어린이와 아이를 포함한 절반의 뼈에는 곤봉이나 칼처럼 인간의 무기에 의해 손상을 입은 흔적이 역력했다. 서인인 남성의 뼈는 몇 되지 않았는데 이 뼈에는 최악의 폭력이 자행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전체적으로 봐, 한 무리의 수렵 채집인 전원이 한 곳에서 대량 확산된 것일 개연성이 아주 높다. 다음 중, 어느 쪽이 고대 수렵 채집인의 세계를 더잘 대변할까? 이스라엘과 포르투갈의 평화로운 유골, 아니면은 자불 사하바와 오프넷의 도살장, 어느 쪽도 아니다. 수렵 채집인들의 종교와 사회 구조가 매우 다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 폭력 사용률 역시 매우 다양하게 분포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정 시기, 특정 지역의 사람들은 평화와 고요를 즐긴 반면 다른 무리들은 격렬한 폭력으로 고통을 당했을지 모른다. 침묵의 커튼. 고대 수렵 채집인들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전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어려운 수준이라면 특정한 사건을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수준이다. 사피엔스의 한 무리가 네안데르탈인이 이미 살고 있는 계곡에 처음 도착했다고 치자. 그때부터 여러 해에 걸쳐 숨막히는 역사의 드라마가 펼쳐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접촉의 흔적과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다. 기껏해야 몇안 되는 뼈 화석과 한 움큼의 석기만 남아 학자들의 면밀한 신문에도 침묵만 지킬 뿐이다. 뼈 화석과 석기에서 끌어 낼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다.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 기술, 먹은 음식, 심지어 사회 구조도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뼈나 석기가 결코 말해 주지 않는 정보도 있다. 인접한 사피엔스 무리 간의 동맹이라든가, 그런 동맹을 축복하는 망자의 정령이라든가, 정령들의 축복을 얻기 위해 마을의 주술사에게 은밀히 건네는 상하 구슬이 그렇다. 이런 침묵의 커튼은 수만 년에 걸쳐 역사를 감추고 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전쟁과 혁명, 열광적인 종교운동, 심오한 철학이론, 빼어난 예술 작품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 수렵 채집인들에게는 온 세상을 정복한 그들만의 나폴레옹이 있어서 룩셈부르크 절반 크기의 제국을 통치했을지 모른다. 교향악단은 없지만은 대나무 피리 소리로 청중의 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재능 있는 베토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우주를 창조하는 신의 이야기 대신 동네 떡갈나무가 하는 이야기를 전했던 카리스마 넘치는 예언자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 침묵의 커튼은 너무 두꺼워서 이런 사건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 학자들은 합리적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가능한 질문만 하는 경향이 있다. 전에 없던 새로운 조사 도구가 발견되지 않는 한 아마도 우리는 고대 수렵 채집인들이 무엇을 믿었는지, 어떤 정치적 드라마를 겪었는지 결코 알아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은 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들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류 역사의 6만 7만 년을 그 시기에 살았던 인류는 중요한 일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일축하고 싶어질 수 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중요한 일을 많이 행했다. 특히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주변 세계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시베리아 툰드라나 호주
중부 아마존 열대 우림을 찾는 도보 여행자들은 자신의 인간의 손이 전혀 닿지 않는 천연 그대로의 풍경에 들어섰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환상이다. 그곳에서는 우리에 앞서서 수렵 채집인들이 살았으며 이들은 가장 빽빽한 밀림부터 가장 척박한 황무지에 이르기까지 극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다음 장에서 우리 은은 최초의 농촌 마을이 생기기 훨씬 전에 수렵 채집인이 우리 행성의 생태계를 얼마나 철저히 바꿔 놓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야기를 지어 내 말할 줄 아는 사피엔스의 방랑하는 무리들은 동물계가 이제껏 만들어낸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사피엔스. 세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태백산 지기였습니다.